나쁘 괜찮은데요? 신축 치고. 그 반지하가 요거보다 옷장이, 요거 반칸 있죠? 반칸이 더 많아요, 더 앞으로. 많아요? 네. 이거 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돼요? 여기 넓은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 넓네요. 여기가 분리형이고, 화장실도 일반 원룸 화장실 치고 크고, 네. 2m 70이니까 한 3m 30 되겠네요, 저 끝까지는. 3m 30 정도 될것 같고, 3m 20, 크네요. 1000에 48에 7만원. 보증금 2000도 돼요. 2000에 43에 7만원. 그렇게. 1000에 5만원씩 계산해서. 괜찮은데요? 저도 예상보다. 왜냐면 요거보다 이게 한 칸, 옷이, 옷장이 세 칸이잖아요. 두칸 반인 것도 1000에 50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도 길이가 커서. 3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옷장 3개. 3개에, 요렇게도. 이렇게도 가로 세로가 커서 방이 많이 크네요. 5m 60. 네. 요거는 이제 대신에 이제 찾는 가격대에서 가장 월세는 많이 나가겠죠. 근데 괜찮네요. 명산에 갔을 때그그 방은 건물은 아니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신전 오면은 네. 오히려 되게 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직접 가서 봐 보세요. 근데 여거보단 좀더클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거기가 이제 한강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반지하라서 그렇지. 오케이. 이것도 최근에 지은 건물이 이렇게 다 책상 없이 옷장으로만 돼 있는 게 있어서 덕분에 저도 하나 좀 이런 스타일의 집을 찾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신축 잘, 비싸서 잘, 유튜브에 잘 올리지도 않는데, 요거는 신축 치고, 좋네요.